많이 막힌 거 같네. 네네네. 몇 시에요? 아, 그러면 제가 12시 이후에 일정 봐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으면 제가 일단 주소 남겨주시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현장 마무리 짓고 나서. 네. 아, 네, 그럴게요. 네네. 네네네네. 네.
아이씨. 아, 네, 집수리 달인입니다. 일단 여기가 비가 오면 정화조가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막힌 현장인데, 우수관하고 똥관하고 여기서 엮여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여기가 물이 차가지고 안 나갔던 거죠. 그런데 고압으로 넣었는데 노즐이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사시비 샤프트로. 샤프트가 들어간 거리가 대략 한 10m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10m 이상은 들어갔고, 이제 끝에 보면 이렇게 비닐을 끄집고 나왔네요. 네, 12m 정도 들어간 것 같고, 포인트에서 물이 이제 확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똥관 나가는 건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여기서 요 우수관하고 엮여서 나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제는 여기 거쳐 나갔다고 생각하고서 나가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뽑아 올렸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물이 어제 여기 뽑아 올렸을 때는 물이 줄었거든.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도 똥관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똥관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수관하고 엮여서 나가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티로 따가지고 정티로. 그래서 여기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아무튼 노즐도 넣었는데 또 엮여져 있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샤프트로 한번 도전해봤는데 오히려 샤프트로 더 빨리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 저기 정화조도 다 퍼서
넘겼습니다. 아, 다 넘겨가지고 청와주도 다 펐어요. 청와주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쳤어요. 네. 아이고, 보시다시피 네. 끝에서 비닐이 걸려 나왔네요. 이물질이.